저는 보도지침에서 주역 역할을 맡은 박정복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도지침에서 다시 한번 김종 역할을 맡게 된 배우 이형훈입니다. 연극 보도지침에서 정배 역할을 맡은 조풍래입니다. 정배 역할을 맡은 기동할때 강기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는 기세중입니다.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예전과 다르게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 것인가 궁금했던 분들 누구나 다 오셔서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도지침은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요. 퇴장 없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몰입도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편집장 역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배우들과 함께 좋은 연극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한테 말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도지침이 개개인한테 그런 느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배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. 보도지침을 제가 재작년에 해서 약간 제가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많이 달라졌고 어떤 사람이든 보고 보러 오면 힐링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될 것 같아요.